받은 게 이거야? 마음에 쏙 든다. 이걸로 하지 뭐. 형님. 이 결혼 꼭 하셔야겠어요? 어? 갑자기 그게 무슨 말이야? 못 믿겠어. 그렇게 상냥하신 분이. 형님 앞이라 다 가식 떠는 거예요. 아무리 아가씨가 잘못해도 어머니 저만 나무라세요. 저요 친정에서도 안 맞고 자랐어요 형님. 무슨 사랑과 전쟁도 아니고. 저도 결혼하기 전에 사랑과 전쟁 보면서 그랬어요. 전부 꾸민 걸 거라고. 근데 저한테 이런 일이 닥칠 줄 누가 알았겠어요. 정말 형님 생각해서 드리는 말씀이에요. 결혼하면 그날로 지옥의 문이 열리는 거라고요. 그렇게 안 보이던데. 고마워 진숙씨 이런 얘기 해줘서. 맞긴요. 저라도 사실대로 말씀드려야죠. 하마터면 아무것도 모르고 결혼할 뿐이지 뭐야. 저희 잘 다녀왔습니다. 선물 좀 사왔어요. 아이고 장모님 좋으시는데. 이건 어머니 거. 고맙다. 이거는 아가씨 거. 어머 언니 고마워요. 이거는 고모 거. 아이고 제 거까지. 이거는 서방님 거. 그리고 이거는 동사 거. 재수 씨 건 특별히 신경 썼어요. 기껏 생각해서 말해줬더니 사람 우습게 만든 거야. 이따 손매면 사람 다야. 네, 네 어머니, 어머니. 아, 정말 세상에 믿을 놈 하나 없다더니. 아, 짜증나. 나물하고 고기는 샀고 동서 생선은 노량진 가야 해? 생선은 제가 사놨어요. 같이 사지 왜 그랬어. 결혼하고 처음 맞은 명절인데 내가 차근차근 배워야지. 형님도 저 무시하는 거예요? 내가 뭘? 저도 살지 말지 고민인데 형님 생각해서 결혼 말렸으면. 원준 씨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야. 시집 식구 때문에 포기해? 저도 원우 씨 사랑해서 결혼했어요. 근데 이 고생하고 살아요. 사랑하는 사람 얻으려면 대가가 따르지 않을까? 이것도 언제 다 해요? 저기 죄송한데 어머님 말고 모두 이리 좀 와주시겠어요? 잠시면 돼요. TV도 끄시고요. 다름 아니라 이번 명절부터 음식 준비는 모든 식구들이 다 같이 하는 겁니다. 아가씨는 생선 담당. 네? 서방님은 전부 치시고요. 당신은 콩나물 좀 다듬고 고모부는 청소 좀 해주세요. 그리고 동선 그동안 이것저것 준비하느라 고생했으니까 방에 들어가서 한숨 자. 나머진 내가 다 알아서 할게. 네? 안 들어가고 뭐해? 한숨 자라니까?